안녕하세요. 힐러회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명상은 피로한 뇌를 쉬게 하고 마음을 평온케 하는 현존 명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에서 쏟아지는 끝없는 정보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잡념들로 잠시도 쉴 틈이 없죠. 당신의 뇌는 피로합니다. 오랜 시간 공부 또는 업무에 집중하고 잠시라도 틈이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휴식할 때조차 무언가를 듣고 보는 당신의 뇌는 휴식이 절실합니다. 뇌의 피로는 몸의 피로를 불러오고 피로가 쌓여 뇌가 지치게 되면 몸의 균형마저 잃게 됩니다. 뇌는 적절히 휴식을 해주어야 기능이 활성화되어 집중력과 업무 역량도 더 높아지고 창조적 아이디어도 잘 발현됩니다. 생각이 멈추고 정신이 멍해졌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경험 다들 해보셨죠? 바쁘고 긴장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루 10분의 뇌 휴식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피로한 눈이 쉴수 있게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당신의 주의는 어디를 향해 있나요? 지금 여기인가요? 아님 과거에 대한 후회인가요?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요?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잠시 깊은 호흡과 함께 가득 찬 머릿속을 비워내고 이완하겠습니다. 몸의 힘을 털썩 떨어뜨려 놓고 코를 통해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코 또는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들숨 천천히 들이쉬고 날숨에 머릿속에 붙들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 둘 놓아줍니다. 이제 조금 가볍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원래 리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인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지 않고 본연의 리듬대로 편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호흡의 리듬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마치 흐르는 강물을 지켜보듯 호흡의 흐름을 지켜보세요. 흐름이 약건, 깊건, 빠르건, 느리건 상관하지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는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로 배회하는 마음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게 되어 평온해집니다. 쉼 없이 움직여야 했던 뇌도 휴식을 취하게 되고요. 코에서 시작되어 폐를 거쳐 몸속을 순환하고 다시 거슬러 나오는 호흡의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들숨의 흐름, 날숨의 흐름.
만약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면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다시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을 반복해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때 생각이 올라오면 그저 내버려 두시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생각은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하얀 구름이건 먹구름이건 그저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 잠시 머물고 다시 사라지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나는 생각에 저항하지 않고 생각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주의가 과거와 미래의 생각 속으로 빠질 때마다 알아차리는 순간 주의를 다시 부드럽게 지금의 호흡으로 돌려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제 가이드가 다시 나올 때까지 들숨, 날숨의 리듬과 하나 되어 흐르며 고요한 현존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가 생각으로 달아날 때마다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제 좀 평온해지셨나요?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만큼은 현존하며 뇌와 마음이 편안하게 쉬는 것을 경험하셨죠? 아마 중간중간 생각이 계속 올라왔을 거예요. 뇌가 있는 한 생각은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만큼은 생각이 쉬게 되니 생각을 멈추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 집중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하루 10분, 하루 종일 나를 위해 쉼 없이 움직인 뇌에 휴식을 주며 리프레쉬하는 시간을 꼭 챙겨주세요.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납니다. 내 안의 별을 밝히세요.